네, 2부? 아무 문제 없는 거야. 그리고 비리가 있었겠지. 회장님이 조금 뭔가 있었겠지. 캥긴 게 있었겠지. 털어서 먼지 안 나왔겠어? 그럼 앞으로 정도 경영 하시겠네. 앞으로. 더 좋네. 옛날에 그런 경우 있었대. 그 옛날 신일건업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, 이 회사가 뉴스 크게 났어. 오피스텔에다가 현금 침대라 그래가지고 만 원권인가 5만 원권을 갖다가 현금으로 막 비자금으로 갖다 회사 돈을 빼돌려가지고 거기다 막 넣어놓은 거야. 신일건이라는 회사 지금 상폐됐어. 그 회사도 이제 막 주총회에서 가면 막 깡패 될거막 옛날에 그랬거든. 그랬던 거야. 그래 그것 때문에 막 한가를 간 거야. 근데 배임행령 간돈 이제 그 돈이 나간 게 다시 회사 들어올 거 아니야. 호재네. 그리고 그 다음은 다시 올랐다니까. 왜냐면 돈을 많이 버는 회사니까는. 그랬어요. 그랬던 경우가 있어.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면 된다는 거. 동원 FM 이제 이제 좀 올라오나? 좀 와야지. 장이 전체적으로 좋아. 오늘 계좌가 많이 늘었어. 아, 티슈진. 내가 봐, 형. 25,000원에 내가 이거 탈출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. 지금 8,000원이야, 지금 8,000원. 오늘도 16% 빨. 이 끌고 내려와가지고 코오롱도 지금 끌고 내려오고 코오롱인도도 그냥 코오롱 그룹주가 그냥 전체적으로 다 작살나. 내가 코오롱 가면 코오롱인도가 있거든. 씁쓸하다. 씁쓸하다. 이럴 때는 좀 지켜보는 걸로. 왜냐면 딱 이런 경우는 바로 급반등이 안 나. 그리고 코오롱하고 코오롱인더가 뭔가 이 바로 급반등이 나올. 근데 나는 코오롱인더 우가 있어요. 코오롱인더가 제일 덜 빠지지. 왜 제일 덜 빠지는지 알아? 제일 덜 올라서. 이건 3부에서. 궁금하지? 또 궁금할 거란 말이야. 본단 말이야 이거. 3부는 유료화로 해가지고 500원씩 내고 보는 걸로. 넘버기 참 쉽죠? 저 코오롱인더 우는 배당이 있어가지고 하방을 막아주는 거야. 그 우리나라 종목들 왜안 올라? 왜안 올라요? 배당 안 해줘서 안 오르는 거야. 얘기하면 또 긴데 나중에 이건 길게 내가 얘기할 거야. 이거는 빅픽처에 포함되기 때문에. 그렇다고 오늘 건설주들이 좋네 전체적으로. 건설 얘기하면 오늘 레포트에서 그 얘기 많이 나더라. 그 최상화 형님도 그렇고 3기 신도시에 수혜하고 막 이런 얘기 나더라. 오랜만에 이제 부동산 얘기 한번 하자. 부동산. 우리 반은 원래 부동산하고 반은 주식하려고 했는데 부동산 할게 없잖아. 부동산에는 뭐 부동산 뭐 분석 요번에 그거 있잖아. 무슨 채널 폭락 맨날 폭락 사이트 지금 바닥에서 거래대가 올라가고 있어.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얘기했잖아. 재건축 강남 재건축 그냥 하면 된다고. 급매물 막 거래가 된단 말이야. 그 엄한 거 넣어놓은 거 갖다가 사간단 말이야. 돈 많이 번한 달에 1억씩 버는 사람들도 있어 우리나라에. 많아. 생각보다 많단 말이야. 그런 사람들이 산다고 그런 물건들. 자기가 만약 대구에 사다가 뭐 우연히 터졌어. 자기 뭐살 거야? 강남 아파트 살거 아니야 자기도. 살거 아니야. 그렇겠지? 산다고 이미 다 보여줬잖아. 지금 이렇게 쫙 갔다가 눌리면 온 단계란 말이야. 여기서 더 작살나면 대한민국 작살나면 돼. 사실은 지금 외곽 쪽 우리나라가 보면 주택 그 지수로 보잖아? 그러면 하나도 안 오른 것 같이 나와. 왠지 알아? 개별로 어디는 오르고 어디는 오히려 떨어지고 막 해가지고 평균값을 낼거 아니야. 뭐 서울시 만약에 상승도 하면 괜찮다니까? 왜냐면 뭐 빌라들도 있고 하잖아. 그래서 폭등으로 안 나오고 안정적인 흐름으로 나온다니까? OECD 국가하고 하면.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또 제자리 찾아가지. 지금은 우선 선도주들이 딱 날라가고 그다음에 그 뒤따라서 이제 서민주택이 올라갈 타이밍에 바로 그 문제 기싸다 그러고 어디 이 서민들이 기어올라 씨. 어? 어디 서민들이 이제 강남하고 이제 급을 같이 하려고 씨. 에? 이렇게 된 거야. 그리고 이제 3기 신도시 딱 나왔잖아. 강남 집값을 집값 안정화를 미명하에다가 일산 이것들이 어디 서면 주제 예시 싹 죽여버렸잖아 그 앞에다가. 나는 일산 신도시 주민들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. 너무 그 사람들이 내집 가격 올려달라는 그런 게 아니야. 약속한 대로 해달라는 거야. 파주 운정 니네 할때 교통 깔아주고 여기 뭐 좋게 살게 해준다고 했지 않냐. 그래서 내가 살았지 않냐. 우리도 국민이지 않냐. 왜 우리는 점점 더 까고, 왜 서울은 더 좋게 하냐. 우리 똑같은 국민인데 똑같이 세금 내는데, 내가 똑같이 뭐 부가세 내고, 나도 소득세 내는데, 왜 그렇게 하냐. 그 을분으로 나온 거야. 그 을분이 타겟이 누가 돼야겠어? 정부 정책의 타겟이 돼야 돼. 단순히 김현미가 아니라, 그 사람을 타겟을 하는 게 아니라, 정부 정책 있잖아. 대통령의 생각. 김현미 그 장관의 생각에 타겟이 돼야 된단 말이야. 그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. 그 생각 잘못됐다, 너희들. 봐. 지금 대한민국 정책이 어떤 거냐면, 이런 거야. 자기 이제 트레이너잖아.
이제 손님이 왔어. 문제가 이제 살이 많이 쪘어. 좀 뚱뚱한 언니야. 살을 빼야 돼. 살을 빼야 되는데 걷다가 그 언니는 서울 집값이야. 집값이 올랐어. 응, 강남 집값. 좀 이런 집값을 좀 빼야 돼. 그럼 그 언니한테 뭘 해야 돼? 빼게끔 해야 되잖아. 근데 지금 정신은 어떤 거냐면 그 언니한테 매일 치킨 햄버거를 갖다가 하루 한 다섯 개씩 막 퍼먹이면서 살 빠져라 살 빠져라 하는 건 똑같은 거라니까. 강남이 우리나라에서 집값이 좋아. 왜? 왜 좋아? 살기 좋으니까 집값이 비싸단 말이야. 거기다가 현대차 본사 지어. 어? 지상으로 기벌 못하니까 지하로 개발해. 예산, 당연히 이렇게 지방자치제는 부자 동네는 더 부자 동네가 될 수밖에 없어. 그렇겠지. 어? 지방세 세수가 뭐겠어? 부동산 저거란 말이야. 그 분당 막 이런 데는 세수가 좋단 말이야. 재정 자립도가 높아. 그 돈을 갖다가 또 쓰면 더 좋아지겠지. 더 좋아지면 사람들이 더 살고 싶어지겠지. 그럼 집값이 오르겠지. 그럼 재정 자립도는 또 좋아. 서울도 그런 거야. 강남에다가 돈을 퍼부어. 그럼 강남이 더 좋아지겠지. 그럼 사람 더 살라고 하겠지. 그래서 집값이 오르겠지. 거꾸로 가야 돼. 일산 사람들을 만족시키려면 간단해. 일산 사람들 불편은 지금 그거야. 일산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거든. 삶을 개선시켜 달라는 거거든. 그거에 분노한 건 단순히 집값 문제가 아니라. 근데 3기 신도시 앞에다가 딱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? 더 복잡해지겠네. 더 복잡해지겠어. 자유로 더 아침에 그걸 엄청나게 맥히는데 더 작살날 거 아니야. 분당하고 일산하고의 차이점은 딱 하나야. 분당은 지금도 올라. 분당은 장기 착 올라. 근데 일산은 몇십 년 뒤에 제자리란 말이야. 왜 그렇겠어? 교통 때문에? 왜냐면 분당 사람들은 분당에서 출근해서 분당에 퇴근해. 일산은 일산에서 출근해서 일산에서 퇴근하게 해주면 된단 말이야. 우리 국민연금공단 같은 거 막 전라도 막 이런 데로 내려보냈잖아. 그리고 뭐 한수원 뭐 이런 것들 막 어디 내려보냈잖아. 그게 내려가지고 그 사람들 막 거기서 이탈자도 엄청 생겼어. 응? 그만둔단 말이야. 나 거기서 일한 나 일을 못해. 나 가족들이 있으니까. 나 딴 데 갈 데 많아 서울에. 있는단 말이야. 근데 그런 걸 일산으로 보냈어 봐. 다니겠지. 출퇴근하겠지. 어? 일산에도 좋은 동네 있잖아. 정발산 그 단독주택도 있고 일산도 고급주택도 많단 말이야. 여기도 가려고 그러면은 차 막힐 때는 한 3, 40분이면 가버려. 그러면은 효율이 되는 거야. 막 서울에서 막 그거 하고 막 국회 국민연금 가려고 그러면 막 몇 시간을 하고 서로 고생하는 개고생하는 거라니까. 미친 짓 하는 거야 내가 볼 때는. 일산에다가 그런 거 차리고 그리고 국내에도 있잖아. 기업들 있잖아. 그런 것들 세제 혜택 법인세 막 한 뭐 10년간 면제 이런 거 해가지고 파주, 일산, 어? 일산에. 나 일산에 집 없어. 일산에 나 땅도 없어. 거기다 지어주란 말이야. 이전을 시키란 말이야. 그런 것도 벤처회사들도 옮기고. 어? 너 있잖아. 그렇게. 서부 쪽으로 옮기란 말이야. 그러면 서울은 살기 어떻게 되겠어? 더 쾌적해져요. 그렇겠지. 지금같이 막 사람들 콩나물실에 전철 타면서 아침에 막 그런 것도 없어져. 그것도 없어지고 집가격도 조금 안정화가 되겠지. 그렇게 되겠지. 지금 좋은 거는 서울에다가 다 퍼놓고면서 집값 잡는다고? 이거는 기만행이지. 이건 기만행이야. 이거는. 그리고 서울 집값 잡는다고 3기 신도시를 걷다가 딱 지어놔? 이건 기만행이야. 나는 일부러 그러는 거겠지? 설마? 이게 안 돌아가서? 안 돌아가서? 어? 야, 더 위치 좋은 데다가 더 새 아파트를 갖다가 막 박아놓으면 뒤에 사람들 다 죽으라는 거 아니야. 그 사람들. 그리고 거기다가 출퇴근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니야. 일산에서 출근해서 일산에서 퇴근하게만 해주면 게임 끝나. 딱 끝나. 끝. 현대차 이런 거 그 본사 같은 것도 일산으로 옮기면은 일산이 기업 도시 된단 말이야. 그런 데는 이사할 사람도 많아. 일산 왜냐면 일산 살기 좋거든. 아줌마들 되게 좋아해. 여의도 직장 있는 사람들 중에서 뭐 마포 이런 데 못 가는 사람들은 일산에 살고 돈이 있어도 가족들 좀 편안하게 살고 왜냐면 마포가 이렇게 막 복잡하고 애들 키우기 그렇게 좋진 않거든. 그런 사람들 일산 가서 많이 살아. 청라에도 많이 살고 그런 대로 막 이전을 옮겨야 돼. 옮기게끔 세제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근데 반대로 우리는 수도권 규제라 그래가지고 경기도권에도 규제를 넣어. 말도 안 되는 거지. 경기도가 얼마나 큰데. 우리는 경기도 자체를 갖다 수도권 자체를 개발을 해야 돼. 중심에 있는 거를 외곽으로 이렇게 둘러놓고 외곽에서 외곽 순환도로 딱 돌리잖아. 그러면 첫 번째 국민의 삶의 질이 쫙 올라가.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문제가 이 양극화 부동산 양극화 문제가 있잖아. 빈부격차를 만드는데 그 문제가 있는 거거든. 빈부격차를 좀 줄여주지.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부자로 만들어주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덜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지.
그러니까 다 같이 좋은 사회가 되는 거야. 수도권 자체가. 수도권 땅이 아직도 넓어. 그 지방 개발하려고 그거는 되게 어려운 거야. 안 되는 거야. 왜냐하면 블랙홀 같은 거거든. 이게 서로 인력으로 땡기는 거야. 거기에 이제 좋은 배우자가 있고 좋은 일자리가 있겠든 그쪽으로 오는 거야. 어거지 인간 본성을 거슬리는 건 안 돼. 근데 경기도 수도권 외곽 쪽은 인간 본성을 거슬리지 않아. 그 정도면 갈 사람들 많단 말이야. 그런 것들. 간단한 거야 이거. 이거 저기 형이야 좀 봐야 되는데. 어. 그걸로 하면 돼. 그걸로 하면 돼. 그리고 지금 외곽 쪽이 초토화됐는데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밀어 올려가지고 외곽 쪽도 결국은 올라. 근데 외곽 쪽이 올릴 타이밍에 그때 이제 부동산 규제가 또 작살난 거야. 지금 이제 우리 내수주들 다 작살난 것도 왜 작살났냐면 거래가 안 돼서 그래. 이사를 가야 돼. 이사 갈 때 그 돈이 돈다니까. 이사를 가야 돼. 지금 뭐 다 가만히 있잖아. 그러니까 또 내수 초토화됐지 뭐. 주식해야지. 우리는 뭐 상관없어. 상관없는데 건설주들이 엄청나게 눌렸지. 대원 이런 것들. 대원 건설주 맞냐? 이거 개망신당하는 거 아니야? 대원. 칸타빌 아니냐 이거? 계룡건설. 계룡건설은 건설 맞네. 계룡건설이니까. GS건설도 건설 맞네. GS도 주택사업부에서 괜찮지. 이거 괜찮아. 건설주들이 괜찮아. 싸기 때문에 괜찮은 거야. 싸기 때문에. 사무개발 뭐 괜찮고. 괜찮아. 싸기 때문에 괜찮아. 실적들이 다 괜찮게 잘 나왔어. 근데 지금 이런 부동산 규제 때문에 다 집어던지고 다 버린 카드인 거거든. 버렸다가도 봐 이렇게 또 3기 뭐 좀 기간 조정 갇힌 다음에 또 이제 조금 오르는데 자신은 없다. 아 오랜만에 이마트도 조금 오르네. 2%. 자, 형님들 그럼 장이 좋네요. 다들 성토하시고요. 그럼 들어가세요.